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기출 문제 2019년 정기 2회 항해 파트입니다. 1번 지구 자기장의 복각이 0도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은 자기적도 2번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에 대한 아래의 그림에서 기역은 짐벌즈 3번 선체가 수평일 때는 자차가 0도라 하더라도 선체가 기울어지면 다시 자차가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자차는 경선차 4번 자차 3도 이스트 편차 6도 웨스트일 때 나침의 오차는 3도 웨스트 5번 항해 중 지면에 대한 상대 운동이 변함으로써 평행을 잃게 되어 자이로 컴퍼스에 생기는 오차는 속도 오차 6번 프리즘을 사용하여 목표물과 카드 눈금을 광학적으로 중첩시켜 방위를 읽을 수 있는 방위 측정 기구는 방위경 7번 교차 방위법의 위치선 작도 방법과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수미 방향의 물표보다 경행 방향의 물표를 먼저 측정한다. 8번 레이더에서 한 물표의 영상이 거의 같은 거리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개 나타나는 현상은 간접 반사에 의한 거짓상. 9번. 한 나라 또는 한 지방에서 특정한 좌우선을 표준 좌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한 평시는 지방표준시. 10번. 다음 중 선박용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장치는 마그네트론. 11번. 해도를 제작법에 따라 분류할 때 항해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도는 점장도. 12번. 방위 표지 중 원추형 두 개의 정점이 중앙에서 마주하는 두 표를 표시하는 것은 서방위 표지. 13번. 해상에 있어서의 기상, 해류, 조류 등의 여러 현상과 도선사, 검역, 항로 표지 등의 일반 기사 및 항로의 상황, 연안의 지형, 항만의 시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로 서지는 항로지. 14번. 해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약어를 수록한 수로 도서지는 해도 도식. 15번. 수로 도서지를 정정할 목적으로 항해사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 주기는 일주. 16번. 등 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속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박의 정확한 속력을 구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 17번. 다음 중 부동 등의 해도 도식은 F.
18번, 육상에 설치된 간단한 기둥 형태의 표지로서 여기에 등광을 함께 설치하면 등주라 불리는 표지는 6표. 19번, 선박의 레이더 영상에 송신국의 방향이 밝은 선으로 나타나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는 레이마크. 20번, 가스의 압력 또는 기계 장치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음향 표지는 무종. 21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서 그 밑으로 쇠기처럼 파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상승시킬 때 만들어지는 전선은 팔랭 전선. 22번, 일기도상의 다음의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폐색 전선. 23번,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된 기호에 영별이 옳지 않은 것은 STNR, 천천히 회전 중. 24번, 항해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소축적 해도상에 선정한 항로를 기입한다. 2번,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3번, 상세한 항행 일정을 구하여 출입항 시각을 결정한다. 4번, 대축적 해도를 항로를 기입한다. 1, 2, 4, 3. 25번, 입항 항로를 선정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선원의 교육 훈련 상태. 2019년 병기 2회 운용 파트입니다. 1번. 연돌, 키, 마스트, 추진기 등을 제외한 선박의 주된 부분은? 선체. 2번. 스톡 앵커의 각부 명칭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기읍은? 플루크. 3번. 암벽 계류 및 입거할 때 필요한 선박의 길이는? 전장. 4번. 타의 구조에서 1번은? 핀틀. 5번. 키의 실제 회전량을 표시해 주는 장치로 좌타 위치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타각 지시기. 6번. 일반적으로 섬유 로프의 무게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1 사리의 무게. 7번. 현호의 기능이 아닌 것은? 선체 부식 방지. 8번. 아래 그림의 구명 설비는? 구명 뗏목. 9번. 조난 시 퇴선하여 구조선이나 인근의 선박 또는 조난 선박의 구명정 또는 구명 뗏목과의 통신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500톤 이하의 경우 두 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투웨이 VHF 무선 전화. 10번. 잔잔한 바다에서 의식불명의 익수자를 발견하여 구조하려 할때 안전한 접근 방법은 익수자의 풍상에서 접근한다. 11번.
야간의 구명보안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구명보안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은 자기 점화등. 12번. 선박이 조난을 당한 경우에 조난선과 구조선 또는 육상 간의 연결용 줄을 보내는 데 사용되며 230m 이상의 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구명줄 발사기. 13번. 다음 중 무선 전화에 의한 판판 3회와 관계 있는 것은 긴급통신. 14번. 국제신호서상 등화신호 및 음향신호의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화신호의 표준속도는 1분간 70자로 한다. 15번. 선박의 조정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 어선에서 일반 화물선보다 중요시하는 성능은 선회성. 16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과 같이 방형 개수가 작은 선박은 관로의 양호한 반면에 관로의 좋지 않다. 침노 안정성 및 추종성, 선회성. 17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선체는 선회 초기에 원침로로부터 사각을 준 반대쪽으로 약간 벗어나는데 이러한 원침로상에서 횡방향으로 벗어난 거리를 관로라고 한다. 킥. 18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직진 중인 배수량을 가진 선박에서 전타를 하면 선체는 선회 초기에 선회하려는 방향에 관로으로 경사하고 후기에는 관로으로 경사한다. 안쪽, 바깥쪽. 19번. 선박이 항진 중 타각을 줄때 탑판에 작용하는 선수미 방향의 불력은 항력. 20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우선의 고정 피치 스크류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이 정지 상태에서 후진할 때 타가 중앙이면 횡 압력과 배출류의 치갑 작용이 선미를 관로로 밀기 때문에 선수는 관호한다. 좌현측 우회두. 21번.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수 미선과 조류의 유선이 지각을 이루도록 조종하는 것이 좋다. 22번.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할 때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 피항하는 안전한 방법은 풍랑을 우현 선수에서 받도록 한다. 23번. 파랑 중에서 항해할 때 선체의 대각도 횡경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박의 복원력이 클 경우. 24번. 선박 간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계류색 정비 불량. 25번. 선박의 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망을 끌면서 정횡파를 받도록 조정한다. 2019년 정기위회 법규 파트입니다. 1번. 회사 안전법상 조타기가 고장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이 표시해야 하는 것은 밤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조등 두 개를 달아야 한다. 2번. 회사 안전법상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 녹색, 흰색으로 구성된 등으로서 그 붉은색, 녹색, 흰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과 녹색 등 및 선미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은 삼색 등. 3번. 회사 안전법상 섬광 등의 1분당 섬광 발화 기준은 120회 이상. 4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 안전법상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로를 그 꼭대기가 관로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원뿔꼴로 된 형상물 한 개. 아래. 5번. 회사 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조종 신호는 단음 1회. 6번.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은 통항로. 7번. 회사 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피해야 하는 선박은 조종불능선. 8번. 회사 안전법상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접근 선박의 거리와 컴퍼스 방위의 변화를 관찰한다. 9번. 회사 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 해역의 안전을 위해 고속 여객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속력의 제한. 10번. 회사 안전법상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읒, 항행 장애물 방치, 니은, 항행 장애물 표시, 디귿, 항행 장애물 제거, 리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니은, 디귿, 리을. 11번. 회사 안전법상 항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체육활동. 12번. 회사 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항해사의 야간 항해 당직 경험.
13번, 해사 안전법상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수평 거리로 몇 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 전조 등한 개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150m. 14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해사 안전법상 노선선은 관로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항행 중인 범선. 15번. 해사 안전법상 전조 등은 몇 도에 걸치는 수평의 홀을 비추는가? 360도.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어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어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예인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 선미까지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지 못한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박구역이 아닌 구역에 정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에 출입하려고 할때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 모래를 적재한 앞항 부선.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법으로 옳은 것은? 출항 선박이 먼저 통과한 후 입항 선박이 나중에 통과한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을 어떠한 경우에도 추월하지 아니할 것. 22번. 관로에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관로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대하여는 관로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선박항행 최고 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오존층 파괴물질.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에 울타리를 치듯이 막는
방제자재는 오일 펜스.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이 배출된 경우 선박에서 시급하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된 기름이 해수와 잘 희석되도록 조치. 2019년 경기 2회 기관 파트입니다. 1번. 4행정 사이클 6실린더 기관은 크랭크 각도 몇 도마다 폭발이 일어나는가? 120도. 2번. 디젤 기관의 연료유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응축기. 3번. 행정 부피가 1100cm 세제곱이고 압축 부피가 100cm 세제곱인 내연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12. 4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의 연소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동력은? 지시 마력. 5번. 다음과 같은 4행정 사이클 기간의 밸브 구동 장치에서 가, 나, 다의 명칭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밸브 틈새, 밸브 레버, 푸시로드. 6번. 소형 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관 베드. 7번.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크랭크 암의 크랭크 핀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은? 평형추. 8번. 디젤 기관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점화 플러그. 9번. 소형 기관의 시동 직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피스톤 링의 절구 틈이 적정한지의 여부. 10번. 운전 중인 소형 디젤 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디젤 로킹이 발생하는 경우. 11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냉각수 계통에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기관의 입구 압력과 기관의 출구 온도. 12번.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활유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13번. 소형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를 운전하는 작동 유체는 연소가스의 압력. 14번. 추진 축계 장치에서 추력 베어링의 주된 역할은 프로펠러의 추력을 선체에 전달한다. 15번. 조타 장치가 제어하는 것은 타의 회전 각도. 16번. 왕복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송출 유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17번. 일반적으로 소형 기관에서 기관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펌프가
아닌 것은? 빌지 펌프. 18번. 원심 펌프로 이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액체는? 청수. 19번. 원심 펌프의 운전 중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되는 유체의 온도가 낮은 경우. 20번. 5kW 이하의 소형 유도 전동기에 많이 이용되는 기동법은? 직접 기동법. 21번. 과급기가 있는 디젤 주기관에서 과급기의 위치는? 기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다. 22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선박에서 일정 시간 항해 시 연료 소비량은 선박 속력의 관로에 비례한다. 세제곱. 23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에서 어느 한 실린더의 최고 압력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 낮은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실린더의 피스톤이 취난했을 때. 24번. 연료유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도는 높아진다. 25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연료유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연료유 필터가 잘 막힌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